네 번째 시간에는 리핏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리핏은 컴포넌트 템플릿을 통해서 데이터의 개수만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. 우선 리핏을 생성해보면 프로퍼티에 여러 값들이 있는데요.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드셋입니다. 이 노드셋은 반복시킬 노드의 액세스를 입력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API를 확인할 텐데요. 네, 몇 가지 살펴보면 getSibling ID가 있습니다. getSibling ID는 현재 컴포넌트와 동일한 반복부에 존재하는 컴포넌트 객체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. 네, 그리고 refresh, repeat이 있습니다. 이것은 컴포넌트가 바인딩 되었을 때 인스턴스를 가지고 컴포넌트를 갱신하는 API. 그 밖에도 기본적인 API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리핏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, 테스트는 이 리핏 위에서 그룹을 생성해서 이 그룹 안에서 아웃풋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두 개를 생성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리핏 안에서 이 그룹이 반복되도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반복된 데이터를 미리 생성해 놨는데요. 보시면 루트 노드 안에 리스트 노드를 각각 인덱스를 주어서 반복시켜 놨고요. 그 안에 네임과 코드를 정의해 놨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그룹이 잘 보이도록 간단한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보도를 줄 텐데요. 블루로 지정해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핏을 클릭해서 노드셋을 설정하겠습니다. 노드셋은 반복시킬 노드의 액세스인데요. 데이터에 보시면 반복된 노드는 리스트입니다. 그러면 루트 노드 안에 리스트까지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설정을 했고요. 네,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아웃풋 컴포넌트와 인스턴스 영역에 매핑을 해줘야 하는데요. 그것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.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RF에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. 네, 그 이전에 노드셋에서 루트와 그리고 리스트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루트와 리스트까지 노드셋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임과 코드만 바인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앞에는 네임을 설정하겠고요. 두 번째 아웃풋은 코드를 설정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리핏을 클릭해서 보시면 리핏키가 있습니다. 이것을 입력해야 하는데, 네, 리스트 노드를 보면 IDX라고 하는 변수를 인덱스로 설정했습니다. 그러면 이 IDX를 리핏키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, 네, 지금 마지막 데이터만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그룹이 포지션이 앱솔루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한 곳에 모두 겹쳐서 마지막 것만 보이게 됐는데요. 이거를 relative로 고쳐주시면, 네,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핏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참고로 리핏키를 입력하지 않고도 오토카운트에서 true를 설정하면, 네, 지금처럼 리핏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리핏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